올해 4년차 대리가 되면서 직급이 올라가니까 좋았는데 좋았던 순간도 잠시 일이 그만큼 많아졌다. 대리의 진정한 뜻은 모든 일을 대신해서 대리였던가? 김대리, 내가 어제 인터넷에서 X를 하나 샀는데 원하는 물건이 아니네. 나 대신 반품 처리 좀 해줘. 이거 왜?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여보세요? 아, 네. 문무쇼핑몰이죠? 네, 저 환불 요청하려고 전화드렸는데요. 혹시 제품 박스를 개봉하셨나요? 네, 개봉했는데. 그럼 반품 안 됩니다. 안에 있는 제품 확인하려고 박스만 열어봤는데 물건은 그대로예요. 박스 스티커에 포장 뜯은 후엔 반품 안 된다고 기재되어 있죠? 박스 개봉하셔서 안 된다고요. 됐어. 이 정도면 되겠어. 이제 과장님한테 결제만 받으면 되겠어. 과장님! 미치겠네. 어? 과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저 이거 3시까지 검토해 주시기로 했는데. 김대리가 알아서 해. 왜 세인머니 환불 안 해주고 난리야. 퇴근 10분 전. 오늘은 오랜만에 요가원 가야지. 대리님, 전에 주셨던 PPT 좀 수정해 주세요. 뭐하는 거야? 지금 퇴근 10분 전인데? 내일 출근해서 해드리면 안 될까요? 에이, 간단한 거잖아요. 10분이면 될 것 같은데. 하하하, 10분이요? 여보세요? 아무래도 회사 때문에 요가를 못 다닐 것 같아요. 얼마 전에 1년 등록한 거 취소하고 싶은데 한 달도 나가지 못해서요. 1년 계약 60만원 주고 하셨네요. 중도 해지하시면 위약금 30만원 빼고 돌려드릴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네? 뭐라고요? 무슨 30만원이에요? 몇 번 나가지도 못했는데 무서워서 해지도 못하겠네. 대리님, 많이 힘드시죠?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혹시... 재화 등의 내용 확인을 위한 제품 포장 개봉은 7일 이내 환불 가능. 게임 사이버 캐싱 잔액 일부 환불 가능. 요가와 필라테스 위약금 총 계약 대금의 10% 못 넘음. 팀장님이 뜯은 제품도 결국 환불이 되었고, 이번엔 이걸 사야겠다. 오늘도 팀장님은 기분 좋게 쇼핑을 하셨다. 그리고 한 성격하는 과장님의 게임머니도 결국 잘 받으신 모양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요가 라이프도 중도 해지 위약금을 10%만 지불한 채 끝이 났다. 이 모든 게 다 소비자 기본법 덕분이다. 대한민국의 많은 김대리들을 위해 오늘도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